오늘은 이제 불닭볶음면이죠? 불닭볶음면. 요즘에 매운 거를 먹고 싶어서 좀 그래요. 그래 매운 거 먹고 싶을 땐또 먹어야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매운 걸 사왔죠. 외국 사람도 이제 한글을 몰라도 이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꾸깃꾸깃 생긴 게 있고 매운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거 말고 청양고추도 넣을 거예요. 잠시 얹혀놓고. 이게 청양고추죠? 굉장히 매운, 그쵸? 핫? 핫? 뭐죠? 아무튼, 굉장히 매운 고추예요. 그래서 일반 고추가 아니라 굉장히 매운 고추, 이제 여기서 넣어서 먹을 거예요. 오늘 영상 그거예요. 매운 거, 먹고 싶어서 매운 거 만들어서 먹는. 가끔 청양고추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이제 땡길 때, 막 땡길 때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땡길 때 강제로 먹으면 병나요. 근데 땡길 때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또. 자, 한번 끓여봐야겠죠? 다시 얹혀놓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스프를 넣어봐야겠죠? 이게 다 넣으면 짤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 그쵸? 요런 것 넣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뭐냐? 귀엽다. 그쵸? 귀여운. 그리고 이거는 두개 넣어야 될것 같은데. 다두개 넣을까? 다두개 넣죠, 그냥. 하나 넣어서는 안될것 같아. 감이 그래요, 감이. 그럴 때 있잖아요. 원래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씩만 넣어서 먹거든요. 두 개라도, 면은 두 개라도. 근데 이건 양이 딱그 분량이 딱 하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원래는 더, 그러니까 하나 반 정도 넣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이건 딱그 고기에 이제 완전히 전량에서 완전 이제 완벽하게 맞춘 것 같아요. 알짤 없이. 원래 극이 맞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좀 이제 과도하게 짜지 않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을 맞춰라. 짜게 먹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했는데 요즘엔 짜게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버리고 이제 다 됐죠? 다 됐고 여기다 이제 고추를 넣으면 되겠죠? 스파이시 고추, 그쵸? 청양고추, 아린, 진짜 아리겠죠? 속이? 이제 하나 넣고 이제 음미해 가면서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괜찮으면 좀더 넣고. 우동까지 됐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그 피자 치즈 소스랑 그 저거 고추장이랑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맵고, 그쵸? 매콤하고 아주 맛있겠죠? 젊은 사람들의 식성에는 딱 맞죠? 괜찮죠? 맛있겠죠?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제 안 섞인 것좀 섞고. 뭉쳐놓고. 맛은 어떠냐면
조금 짠듯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담백해요. 딱그 맛이야. 매운 고추. 이거 넣어서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아, 맵다. 그쵸? 아주 좋네요. 껄쭉질하죠, 매워서. 매운 거는 빨리 못 먹죠.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잠시 얹혀놓고. 아, 진짜 맵네요. 청양고추를 넣으니까 더 그렇죠. 근데 진짜 매운 걸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매운 게 통증 같은 거를 완화시켜 준대요. 잠시 멈춰놓고. 제가 너무 매워서 쉬었어요. 이 라면이 매운 게 아니라 이 청양고추가 매워서. 전 진짜 청양고추 진짜 너무 매워하는데. 뭐랬죠? 매운 거 먹고 싶었다고. 그쵸? 이 맛을 느끼고 싶었어. 매운 맛을. 그래서 청양고추 넣었어요. 진짜 매워서 못 먹겠어. 그래서 제 생각은 라면은 매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야. 그쵸? 매운 거를 이제 나는 조금 매운 걸 좋아해. 근데 내가 먹고 싶어. 근데 넌 매운 거를 못 먹겠어.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쵸? 뭐랄까 겉멋만 들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이제 그런 사람 이제 대충 매운 건 괜찮은데, 너무 매운 건안 되는 거지. 근데 청양고추가 진짜 맵거든요. 자연고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매워서. 이게, 이 고추에 씨가 있는데, 요 씨, 그쵸? 초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진짜 매워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 씨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 씨가 막 진짜로 그 불타한다고 하잖아요. 불타는 느낌이야. 진짜 매워요. 외국 사람도 이제 도전해 볼수 있죠. 그 아주 매운 거. 케이트 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사람 잡잖아요. 쇼크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죽진 않아. 죽진 않는데 매워. 진짜 진짜 매워서. 그래요. 그막 너무 매워서 이제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는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저는 청양고추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못 먹게 만든 거지. 고추가, 그쵸? 매우니까 먹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매워서. 잠시 묻혀놓고. 많이 쉬고 왔어요. 너무 매워서 한 5분 정도 쉰것 같아. 진짜 맵죠? 한번 해보세요. 외국 분들 이제 이것도 매운데 이것까지 같이 먹으면 이제 병원에 실려간다. 제 동생은 이게 더 맵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이게 더 매워. 이 얼굴이 비웃는 것 같아. 얼굴이 머리에서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어요. 더 고추 다안 넣길 잘했어요. 하나만 넣어서. 이 고추가 왜 먹냐면 가끔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할까? 그렇죠? 망고 주스 먹고 있어요. 뭐 상표는 너무 유명하니까 외국에도 이제 잠시 멈춰놓고 이제 먹고 좀 쉬고 있어요. 너무 매워서 인간적으로 이제 퉁퉁 불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매워서. 이제 외국분은 이제 빨리 먹는 줄 알겠다. 그렇지 않아요? 끊어서 영상을 처리했으니까. 고추는 너무 매워서 남겨야겠네요. 이 정도 남기죠 뭐.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배불르기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닭 볶음면이죠. 그래서 요즘에 매운 게 유행이잖아요. 매운 게 유행이라서 그런데 청양고추는 언제 먹어도 너무 매워요. 이것보다 약간 덜 매우면 좋은데 진짜 맵더라고요. 청양고추는 언제 먹어도 매워요. 아무튼 이렇게 매운 걸 먹고 싶었는데 먹방 했는데 진짜 생각한 것보다 더 매워. 항상 이제 청양고추를 먹지만 청양고추 잘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매운 것 같아요. 막그 뭐지? 이 목이 있잖아요. 목 있으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이것보다 더 매운 걸 드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극악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먹고선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걸 먹고서는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고 맛있는 식사 되시길 바라고 이건 먹을만해요.
간식으로 먹을만 한데, 청양고추는 먹을만 하지 않아요. 잘 드시는 분만 드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